어,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다음 주 수요일은 그설 명절이 껴서, 다음 주 수요일은 좀 쉴까 하는데, 어때요? 네, 동의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 10일날 네, 그... 수요일만 쉬는 거예요. 주일날은 안 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밤을 보내고 아침을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 보이지 않은 것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보긴 보아도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이 시간에도 일하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 온 땅에 코로나의 표적을 보이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는 두려워하면서 자신에게서 나오는 바이러스에는 둔감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람의 헛된 말이 코로나요 진리를 모르고 육신에 속한 부패한 말들이 사람을 죽이는 코로나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는 표적의 방언이 지나가게 하시고 각 사람의 입에서 새 방언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닮은 아들로서 말에나 행하는 일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7절로 13절입니다. 로마서 7장 7절로 13절입니다. 자 다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27번째 말씀 제목은 모든 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입니다. 모든 것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가? 율법 또는 계명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되려면 이것이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진리의 복음을 깨닫고 믿는 자에게 해당됩니다. 깨닫지 못하고 진리대로 믿지 못한 사람에게는 모든 말씀이 거룩이 아니라 죄가 되어요. 오히려 죄가 됩니다. 의로운 것이 아니라 불이한 것이 되어요. 선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모든 말씀을 표면적으로 보는 그 사람도 역시 죄인이고 불의한 자이고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실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그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했다면 악한 것이고, 그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고, 불의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귀 있는 자가 해당되는 거예요. 볼줄 아는 사람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부 이렇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 지난주 말씀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 남편에게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와 한영으로 하나님께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어, 율법의 남편 남편에서 그 남편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어, 그 율법은 나쁜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좋은 거라면 거기서 벗어나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벗어나라고 했으니까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스스로가 바울 스스로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세상이 죄냐? 이런 이런 물음도 똑같아요. 이 세상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되지 않는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어, 육체가 죄냐? 우리가 육체로 왔잖아요. 그러니 이 육체가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지? 왜 죄가 아니지? 그 다음에 그 읽어보면 나와 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네. 율법을 준 이유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율법 자체는 죄가 아니다 라는 것이죠. 그죠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왔어요. 이 세상이 죄냐? 안 그렇다 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거니까 이 세상 자체가 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자 이렇게 똑같은 말 의미로 다가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왔습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렸던 영이에요. 영, 영이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면 육체가 죄냐? 그러는 거예요. 육체가 죄가 아니죠. 육체는 죄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죄가 뭔지를 알려주려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마르티아라고 그러잖아요. 죄. 빗맞았다. 관역을 빗맞았다. 또는 실패했다. 또는 어둠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둠이라면, 제가 어둠이라면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빛. 빛이 있죠. 그러니까 빛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둠이 반드시 필요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어둠 자체에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지만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갈 때그 어둠은 빛으로 가게 했으니까 좋은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죄, 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죄가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죄를 아는 게 중요해요? 죄를 알아야 의의가 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뭔지 모르면 의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몰라요. 어둠이 없으면 빛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죠? 이 세상 이땅 우주 만물이 드러난 우주 만물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뭔지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상대성으로 이게 나타난 세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타난 세계를 그대로만 보면 그것은 죄예요. 그대로만 보면 너희들이 본다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랬죠. 그대로 보면 안 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 진리, 진리이기도 하고 그것이 천국이기도 하고 천국의 비밀이기도 해요. 그걸 능력과 신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볼줄 알아야 그렇게 볼줄 알아야 죄에서 이제 떨어져 나온 거예요.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서 빛의 아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함께 있었어요. 원래부터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걸 빛이라고 그래. 빛 빛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체에서 부분으로 나왔어요. 부분으로 나왔어요. 영으로. 그랬을 때, 나라고 하는 아들이 볼 때, 나는 빛이다, 너무 좋다,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빛이, 빛이 되려면, 내가 빛이 아닌 것을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걸 빛이라고 그래요. 근데 빛이 무언지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한 가지 고안을 하신 거죠.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보이는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보이는 세계로 너 나와 잠시 떨어지자. 그래서 너는 세상으로 가서 육체를 입고 온갖 어둠을 경험해라. 세상 사는 게다 어둠이에요, 여러분. 이게 환상이에요, 환상. 이 세상 지나간 금방 지나가지 않아요? 이거 환상이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뭔지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 보이는 것을 잠깐 경험을 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내려온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렇게 할수 있겠니? 아들이? 그러면 나는 뭐든지 할수 있습니다. 이 빛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둠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이 각자가 내려온 거예요. 그때 기억나요, 안 나요? 응? 아버지와 그 상의할 때 기억이 나요, 안 나요? <laughs> 안날 뿐이죠? 기억이 안날 뿐이에요. 그런데 언제 기억이 100%다 나는가? 다시 돌아갈 때, 다시 돌아가면, 육을 벗고 다시 돌아가면, 원위치로 가면, 이제 다 경험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이 말씀은 뭔가,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잊지 마. 너희들은 원래 이랬었어.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육신으로, 육신으로 너희가 체험을 해라, 체험을 해. 그 다음에 이것이 어둠인 줄 알아라, 어둠인 줄 알아라. 그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으로 밝혀진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되면 깨달은 자가 되는 것이고, 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선하다. 율법은 거룩하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7절 그 하반절에 다시 보면은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 탐심이 뭔지를 알았다 이겁니다. 율법은 잘 생각해 보세요. 율법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말라라. 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겉으로만 보면 그렇습니다. 다 명령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겉으로 보면 모두 명령이고 사실은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진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게 되죠. 명령이 아니고 뭐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은 명령이 아니고 어, 언약이라고도 해요. 언약. 언약은 뭔가 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야라고 하는 약속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되게 해줄 거야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을 어,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언약으로 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버지가 그런 거. 내가 탐내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되겠죠. 그게 뜨요. 네, 탐내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의 개명들 중에서는 어, 탐내지 말라. 이게 열 번째 개명이었어요. 열 번째. 잘 끝에.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키면 이제 탐내지 말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탐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겉에 거밖에 모르니까. 자, 그래서 탐심이 에, 탐내지 말라 하니까 탐안 내려고 노력을 무, 무진장 했을까네요. 그러면서 이 명령을 지킵니다. 사람들이 지켜요. 그러면 탐내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사람들이 잘 지켜 봤어요. 지켰더니 탐심이 뭔지를 알았을까요? 음? 탐심을 잘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잘 지켰어요. 지켰으니까 잘 지켰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탐심이 어떤 의미인가를 알았을까요? 그때는 몰라요.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계명도 있죠. 그러면 도적질을 안 하고 잘 지킬 때는 내가 도적질 안 했지 이렇게 생각하죠. 자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질을 하게 됐어요. 3일을 굶다 보니 도둑질을 했어요. <laughs> 그러면 이제 범했죠. 명령을 범했죠. 자, 그러면 그 사람 큰일 났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그 사람에게. 네? 도둑질을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지도 않고 길 가다가 넘어지지도 않고 그냥 도둑질 한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번 돌아보겠죠. 그죠? 뭘 돌아볼까요? 아니, 하나님이 개명이 도둑질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범했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났으니 이건 하나님이 그냥 뻥친 건가? 또는 이게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야 하네요. 하겠죠? 바로 그 지점에 가야 도둑이라고 하는 것,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했는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깨닫는 거예요. 잘 지키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그래서 탐심의 영적 의미를 깨닫게 될때 이것이 뭔가 실패를 했을 때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했을 때 아하 나는 탐심을 가진 자가 맞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탐심을 안 내고 잘 지킨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 안에 탐심이 있었네. 이렇게 되죠. 그래서 7절 그 끝에 보면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탐심이 탐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깨달았다는 뜻인가 하면은 탐심을 깨닫긴 했어요. 율법에서 탐,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탐심이 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깨닫게 됐는가 하면은 탐내지 않게 해 주겠다고 하는 언약으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탐시, 탐내지 마라. 그랬는데 호시탐탐 탐물 냈어요. 마음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탐내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언약으로 이제 들리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은 왜 탐내지 않, 어떻게 해서 탐내지 않게 해줄까. 자, 이 부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그것만 알면 돼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탐심이 필요가 없게 되었는가. 자 일단 출애굽기 20장 17절을 보시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출애굽기 0계명 끝해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것을 언약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않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이겠죠.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때 탐심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비밀을 알때 탐심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탐심은 끝까지 있, 있어요 그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죠 하나 계명은 십계명이 있지만 그걸 함축하면 사랑이죠 사랑 그렇죠? 계명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여기 좀펴 보세요. 어, 마태복음 22장 37절.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게 개명이에요 지금 개명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내 목숨과 너의 뜻, 뜻을 다하여" 이렇게 했잖아요. 이 "니 네 목숨과 너의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시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좋은 거 나쁜 것으로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근데 사람이 보기에는 분명히 그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좋은 거 나쁜 거, 깨끗한 게 더러운 거. 그죠? 이게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다 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더럽고 좋지 않은, 않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나타냈다면 우리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보이도록 나타내 보인 거였는데,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또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나타난 모든 것이 사랑을 반영하고 있어요. 사랑을 이 복사해 가지고 딱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게 네? 사랑이 이런 거야 라고 복사기로 딱 복사해서 보여준 게이 세상이라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단 말이죠. 그다음에 38절 읽어 봐요. 자,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첫째, 둘째, 셋째가 있다라는 뜻이 아니고 계명은 계명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개명은. 자, 그 다음에, 그 39절을 읽어요.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또 둘째도 그러죠. 그런데 둘째도 그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죠? 첫째 개명과 둘째 개명이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셋째 개명, 계명, 넷째 개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개명 하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 개명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전부 다 하면 첫 번째 개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개명인데. 하나님 사랑이나 이웃 사랑이나 하나라는 거죠. 두 가지로 표현은 했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러죠?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웃 세계에서 탐심을 탐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웃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나도 하나님으로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는 전부 다 이웃이든 하나님이든 나든 하나님밖에 없죠. 신밖에 없죠. 그런데 신 하나밖에 없는데 어찌 탐심이 필요하느냐 이거죠. 음? 탐심은 남, 저 사람이 남이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취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뺏어오고 싶은 거예요.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남이에요. 이웃이에요. 그러면 나는 떼거리도 없어요. 내일 아침에 당장 밥을 먹을까 굶을까 이거 계산하고 앉아 있는데 옆집은 호화 찬란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훔쳐올 생각은 않는다 할지라도 부러워해야안 해요? 부러워하죠? 그게 그 사람과 내가 하나로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그래서 탐심을 멈추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은 모든 비밀을 깨닫게 해서 이웃이나 하나님이나 너나 전부 다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잘 가르쳐 주어야만이 그때 탐심이 비로소 멈추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에피뚜미아, 어떤 대상을 갈망하는 거예요. 에피뚜미아는 탐심이라고도 하고 욕망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 갈망하는 것인데 보이는 것을 갈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것, 보이는 것. 보이는 것은 전부 개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로 못 본다고요. 이쪽에 있는 의자나 저쪽에 있는 의자가 어떻게 하나로 봐집니까? 다르지. 모양도 다르죠. 네? 품질도 다르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로 보냐고요. 이 보이는 것은 하나로 못 봐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좋고 저건 나쁘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스스로가 그러면 저쪽에서 좋은 것을 취하다가 내가 갖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이고 모든 것이 환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드러난 세계가 이 세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으로서 있다가, 이 부분 하나님의 부분으로 육체로 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비밀을 깨닫고 나서는 그때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탐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쉽게 말해서, 내 거가 당신 거고, 당신 거가 내 거니까, 하나님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필요는 누가 공급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공급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공급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급을 다 해줘요. 그렇게 못 믿으면 공급을 안 해줘요. 그래서 믿는 대로 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믿는 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좋고 나쁜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것을 주어요. 내가 긍정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긍정적인 것을 주셔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에게는 긍정, 부정, 이게 다 하나예요. 하나. 좋고 나쁜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줄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고 한 겁니다. 생각을. 부정적인 것은 입 밖에라도 내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왜? 부정적인 말을 입 밖에서 내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게 해요, 하나님은. 왜 열심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할까요, 사람은? 자기가 주체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돈도 벌고 내가 뭔가를 취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주체잖아요. 아버지와는 관계도 없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옆에서 도와주는 분? 웃겨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열심히 하라는 적이 없어요. 안식하라고 그랬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평안하라고 그랬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안식이에요. 안식. 자,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아요. 세상 사는데, 열심히 안 하면, 그럼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또 반문을 하게 되죠.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그런데 관념을 바꿔서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 어떻게 바꾸라고 하는 건가요? 초월적인 의식에 맡기라고 그랬죠. 그죠? 육신의 생각으로 하지 말고, 육신의 의식으로 하지 말고, 초월적인 의식에 맡기. 자, 이걸 잘 구분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한 가지만 제안을 해 드릴게요. 우리들이 세상 살면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었을 거예요. 또는 반잠을 못 자면서 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에겐 즐거움이 되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있었나요? 저는 어떤 거에 어 밤을 새워도 피곤치 않았는가 하면 옛날에 어렸을 때부터 라디오 고치는 거, 시계 고치는 거 시골에 살면서 전자제품 또는 기계 이런 저런 것을 고치고, 만지고, 조립하고, 그런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세운 상가 있죠. 세운 상가에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요. 세운 상가를 많이 들랑달랑 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걸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그 조립하는 거. 전자, 뭐 이런 거 있죠. 라디오, 소리 나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어, 사다가 집에서 하면은요. 밤을 새워요 어떨 때는. 그런데도 피곤이 피곤치가 않아요. 이게 어떤 의식일까요? 이게. 이게 초월적인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럼 그 사람은 그사람그 노동이라고 생각합니까? 절대 노동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 자체가 안식이에요. 밤은 세웠는데 안식이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가슴이 뛰게 하는 어떤 일이 있죠? 가슴이 뛰게 하는 일. 어떤 것만 생각하면 나는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걸. 이 세상에 왔으니까 가슴을 뛰게 하는 어떤 일 자기에게만 맞는 어떤 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면서 밤새도 피곤하지 않아요 그건 물론 오락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어떤 일 내가 돈 버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가슴 뛰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누가 하라 마라 명령도 없어요. 그냥 자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상상을 해요. 그걸 원해보세요. 그걸 원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흔들어 진동시켜서라도 그 사람에게 그걸 안겨준다니까요. 하고 싶은 걸 하세요. 가슴 뛰는 일을 찾아서 하세요. 그것을 원하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속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실현이 된게 아니에요. 이것은 연세가 있든 나이가 젊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가슴이 뛰는 일을 찾아서 하세요. 그것이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탐내고 있었던 이웃,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탐내고 있었던 그 이웃의 모든 소유가 내 자신이었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나와 하나니까, 전부 다 우리는 하나니까, 한 혈통이니까, 그러면 탐심이 멈춰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탐심을 가지고 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고 그랬죠. 아버지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한 분에게서 나온 한 혈통으로 나온 아들들이죠. 그러니 이웃이든 뭐 떨어져 있는 사람이든 할것 없이 우리 가족이든 할것 없이 전부 다한 혈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탐심이 있겠어요? 그죠? 그럼 어떤 사람은 말할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남의 것을 탐내거나 훔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런 분 많아요. 나는 탐심을 가진 적이 없거든요. 남의 이웃을, 이웃, 이웃 것을 내가 좀 욕심을 내서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뭐 진리를 알아서 그랬나요? 진리를 몰랐을 때도 그랬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남과 경쟁을 한 적이 없습니까? 남과 경쟁을 한 적이 없습니까? 질문을 할게요. 그그 그 질문에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학교 다닐 때부터 경쟁인데 쌍둥이를 낳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이에요. 야곱과에서 같이. 경쟁이에요. 근데 왜 경쟁을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경쟁은. 근데 왜 할까요? 그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뭔지 알아요? 이웃의 소유를 뺏는 것과도 같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맞죠? 경쟁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그 사람 거 뺏어오는 거잖아. 그렇죠? 요즘 뭐트로트가 대세도고만. 거기서 1등을 하면 2등 것을 뺏어 온거 아니에요? 그그 그 많은 경쟁 속에서 응? 2등은 1등을 빼앗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탐심이란 말이에요, 이게. 탐심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뭘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게 너야 라고 하는 거예요. 1등 했던 그 친구가 너야, 2등 했던 그 친구가 너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경쟁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트로트 가지 말라는 뜻일까요? 하라는 거예요. 해 하는데 경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네 실력만 그냥 거기서 보이면 되잖아.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경쟁하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그 남을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도 하고 싶어요. 미워했다면 그 사람을 당신과 똑같은 한 아버지의 아들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죠. 미워하고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전부 다이 하나님과 나를 분리한 거에서 비롯된 것이 모든 그 부조화예요. 불합리하고 남과 나를 하나로 못 보는 것이 그게 죄예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게 탐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명령이 아니라 율법은 겉으로 보면 명령처럼 보이는데 명령이 아니라 율법이 사랑의 언약으로 깨달아질 때, 그동안 내가 죄인이었구나 라고 시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아졌을 때. 그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율법을 사랑으로 볼줄 안다면, 자신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다르게 다시 얘기하면, 율법을 사랑으로 볼줄 안다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영적인 눈이 열린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영이죠. 그럼 이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러죠. 자각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그 영이었구나. 바로 그분과 하나였던 나였구나.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영인으로 영으로 내가 왔었구나, 이렇게 영접을 했단 말이에요. 영접. 자, 이렇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의식으로만 율법 세상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8절을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팔절 못 찾으셨어요.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었으면 죄가 죽은 것임니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일단은 죄가 뭔가 하면은 죄, 죄. 죄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인격적인 의미로 지금 부각시킨 거예요. 죄라고 하면은 우리 인격이에요, 사람의 인격. 죄가 뭔가면은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랬죠.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육이 아니고 영이라고 하는 사실로 내가 그걸 믿어진다면 죄에서 벗어난 거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가 기회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죄가 죄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영으로 믿지 못한 그런 마음이라고 했죠 사람의 마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에요. 그 자기 우리가 우리 그 죄된 마음이 어 뭐라고 했냐면은 죄가 기회를 타서 이렇게 돼 있죠. 기회를 탔다. 기회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어 출발점으로 붙잡았다.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예를 들면 죄가 무엇을 출발점으로 삼았는가 하면은 어 계명을 개명 하나님의 계명을 출발점으로 삼았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은 겉으로 보면 명령이었었다겠죠. 명령 그러니까 명령으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뭘로 변하게 되어요? 언약으로 변하게 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니까 변하기 전까지는 전에는 처음에는 처음에는 개명을 겉에 것으로 출발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사랑의 계명으로 알지 못한 그 마음 상태로 출발을 했다. 시작을 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들 보면 아시죠? 우리도 다 그랬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들들은 처음엔 육신의 생각으로 출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영적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지 못한 채.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니까는 계명을 표명적인 그 율법 명령으로 명령으로 알고 시작을 했다라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어,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라고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처음엔 육으로 시작했고, 처음엔 계명을 율법 조항대로 지키라고 한줄 알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율법 조항대로 지키는 이유는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그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야 복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아니, 신앙생활 잘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누가 신앙생활을 해요? 복 받는다고 하니까 하, 했단 말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율법을 잘 지켜서 복도 복이고 영생을 얻으려고 했었어요. 그러죠? 영생. 영생을 얻으려고 열심히 했잖아요.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랬잖아요. 봉사도 잘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그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너의 마음을 탐심이라고 한 거예요. 율법 조항대로 잘 지켜서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잘 보여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거. 그것을 뭐라고 한 거냐면은 그게 탐심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탐심이야.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육체와 함께 탐심과 정력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탐심은 뭔가면은 뭔가 율법 조항을, 개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그 탐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탐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랑으로 행하게 되어죠. 그때부터는. 온통 사랑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 온통 하나님의 영, 영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부터는 사랑으로 행하여 이것을, 어, 되기까지 사랑으로 행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냐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조문을 잘 지켜서 영생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고 이것을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사랑을 모르는 지점까지 탐심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들로 해요. 사람들이잘 모르면 최소한의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아요? 이런 이런 질문. 율법을 최소한의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아요? 예의는 바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이런 이야기. 법을 안 지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 그러죠? 아니, 무법천지가 될 텐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법이죠. 법. 이 세상은 법이 엄청 많죠. 수많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나라마다 법은 다르지만, 어쨌든 법이 없는 나라는 없죠. 지금까지도 수많은 법이 존재해 왔어요. 자, 그런데 전쟁이 그쳤나요? 기아로 굶어 죽는 일이 그쳤나요? 법이 그렇게 있는데. 법대로 살라면서요. 그러면 법대로 살 살아 보니까 전쟁도 나고 살인도 나고 굶주림도 생기고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요. 그럼 법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거기까지는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요. 인간이 그렇게 안 바뀐다고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 나라와 나라, 민족 간의 갈등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죠. 왜? 나라마다 다 법이 있는데요. 또 국제적인 법도 있어요. 그게 다 율법입니다. 근데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요. 왜? 왜 그럴까요? 이 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것이지, 율법 자체를 잘 지켜서는 잘 되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부조화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법을 지켜, 지키자고 하는 그말 속에는 부조화의 부조화, 무질서, 오히려 법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도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려면 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랑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의식 수준이 높아 가지고 전부 다 법이 아니고 사랑으로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요. 이기주의가 아니에요. 사랑은 절대 남을 배려하는 거죠. 남을 도와주는 거죠. 그런데 어찌 기아의 굶주림이 생기겠어요? 1년에도 몇백만 명이 죽는 그 굶주려 죽는 아이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생기냐고요. 한쪽은 너무나 풍부해서 다 버리고 한쪽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이게 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겠어요? 법 때문에. 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그럼 무엇으로 작동이 돼야 되는가? 사랑.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율법은 이 보이는 모든 것을 율법이라고 해요. 율법은 이 세상의 모든 법을 율법이라고 하고, 율법은 나의 양심이기도 해요. 인간의 양심이 율법이에요. 그러면 양심이 뭐, 왜요? 양심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양심이 율법이에요. 선과 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이 초월적인 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작동이 되어요. 그래서 율법 자체는 천국의 이정표예요. 표지판이라고요. 그림자 모형 또는 환상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이것을 다 아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다. 자, 그 말씀 다시 보시면,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응?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건 뭔가 하면은, 율법을 사랑의 계명으로 깨닫지 못하면 죄가 죽은 것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율법이 없는 적은 없어요. 항상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율법은 있었는데, 율법이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한.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율법이 사랑의 계명, 사랑의 계명으로 깨달아졌을 때 죄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아 내가 죄죄 아래에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죄는 죽어 있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고요.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에 율법이 없으면이라고 하는 단어. 없으면이 이제 코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구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죠. 깨닫지 못했을 때 이게 코리스예요. 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 8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율법이 없으면 없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뭔가면,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었다, 죽었다. 죄가 살아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이 없으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죄는 죽어 있다. 죽은 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죽었다고 하는 뜻은 아직 육신의 관념이 죄라고 하는 사실로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아탐안 내고 그래야지 이게 이게 탄심을 안 낸다고 하는 것이 죄를 죄에서 벗어났다 이런 뜻이 아니고. 도적질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도적질 안 하면 되지. 이것이 율법을 잘 지킨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문자적으로만 알고 있으면, 그거 자체가 탐심이고 죄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닫지를 못했으니까. 자,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라고도 해요. 예수님과 대화한 그 대화 잘 기억나시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영생을 어떻게 했습니까?라고 주님께 물어봤잖아요. 그 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화 마가복음 10장 17절이에요. 마가복음 10장 17절.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네, 17절 우선 읽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네.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이 꿇어 앉아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 영생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10장 18절. 1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요.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네가 질문하는 네가 나를 나를 하나님과 하나로 알고 묻는 거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만 선하신 분인데 그러면 너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지 선하신 분한테 가서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면 되겠냐? 그럼 나한테 물어본다면 네가 하나님의 선을 가진 나로 보고 질문하는 거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니까 그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선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네가 그걸 안다면 내가 대답해줄게. 이제 이런 것이죠. 나 19절을 읽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증은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계명이 있다. 너도 계명을 알지? 이 계명이 여러 가지 있지? 이 계명을 잘 지켰느냐? 이런 뜻이죠. 계명을 잘 지켰느냐? 그랬더니 20절 시작. 그가 여자오되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 이 부자 청년은 의기양양하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요 계명을 어려서부터 지켰어요 이렇게 이 부자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으니까 영생은 얻은 것이 분명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네? 계명을 지켰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아 계명 지키면 영생을 얻는 거구나 아 옳거니 내가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들어봅시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모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 부자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그 부자 청년이... 지금까지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해 지킨 것은 좋고, 그 위에다가 한 가지만 더 하라고 라 생각하기 쉬워요. 응? 지금까지 계명을 지킨 것에 한 가지만 더 지키면 된다는 뜻으로 보기가 쉽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포인트는 뭔가 하면은 네가.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하는 그 율법의 여러 개명은 완성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 개명을 준 이유가 뭔가 한 가지,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빠졌다 이거예요. 사랑으로 완성되어야 되는데 너는 겉에 것만 들었다 지켰잖아 이거죠. 그러니까는 부자의 소유를 다 팔아서 라고 하는 뜻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에요, 생각. 부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은 율법 개명을 잘 지키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 생각을 팔아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율법 이것은 지켜야 되고, 식개명은 지켜야 되고, 뭐 이런 조항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남겨놓습니다. 그걸 변형시켜서 또 적용을 해요. 근데 그것들은 그것들은 사랑으로 완성되지 않으면 다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는 사랑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의 소유를 다팔아서라고 하는 것은 율법대로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너의 관념. 그 생각, 그것을 팔아버려라. 그런 거예요. 육신의 의로운 생각, 영의 관점으로 볼줄 모르는 그 모든 기준들, 자기 기준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기준들을 모든 소유라고 한 거예요. 그것을 다 버려라.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라. 팔아버려라. 이러는 거예요. 왜 버리라고 안 하고 팔으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교환하는 거예요. 그걸 팔면은 뭔가 들어올까네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교환해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22절 이어요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네. 누구든지 육신의 기준, 육신의 관념, 육신의 의식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재물이 많아요. 사람들은 많다고요. 자기 기준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의로운 의식을 다 팔아야 그걸 다 팔아서 팔면은 뭐가 오는가 하면은 사랑이 온단 말이에요. 진리의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육이 아니고 영 영적인 영에 속한 생각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로 푸토코스의 심령 가난한 자,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그게 푸토 코스의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사랑의 복음을 주라. 이런 뜻이겠죠. 이, 이 부자 관원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부자 관원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니라 이렇게 돼 있죠. 왜 슬플까요? 그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들도. 자기 육신의 의로움, 육신의 생각, 예? 육신의 의식, 기준, 율법적인 관념, 세상적인 기준 이런 것을 다 팔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항상 말씀이 그건데, 예? 말씀할 때마다 그건데 팔으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거 팔고 나면 무 어떤 무슨 재미로 살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게 되어요. 자기 의로움의 재물을 팔려고 하니까 슬프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우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는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보다는 자기가 내려지면은 죽는 줄 알아요. 손해보는 줄 알고, 남에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사람 소리 들을 줄 알고, 다 이게 자기가, 자기, 자기 그 체면이 다 망가지는 줄 안다고요. 자기 걸 내려놓으면. 그래서 사람들의 대부분은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기를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관점을 내려놓기보다는 차라리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그냥 살아가게, 살아가겠어요 이런다고요 육신에 속한 생각만 내려놓으면 자유인데 네? 자유예요 그게 자유인데 차라리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자기 기준과 법을 버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법이 진짜 자기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관념이 진짜 자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건 죄송하지만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뭐냐면 초월적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초월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전체, 전체에서 부분으로 온 아들들이에요. 부분으로 온 아들들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분으로 왔는데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로 존재하고 있어요. 동시에. 부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로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 내 의로움 이것이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이면 다른 사람과도 하나예요. 그죠? 그러니까 탐심을 가질 필요도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분리해서 생각난, 거, 분리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내가 나의 의로움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 나를 분리했다니까, 나도 모르게.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어, 교육받아온 것들, 세상으로부터 온 경험들, 지식, 이것이 더 하나님보다도 더 우위를 차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으면은 속된 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내려놓기를 바래서 내가 내려놨더니 그분이 이제는 전적으로 일하실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경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빼앗을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나누세요. 이 나누어 주는 이 주는 법칙을 통해서 공급이 된다고 하는 그 진리를 깨닫기 바랍니다. 주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그것이 물질이든지간에 복음이든지간에 이 형제 자매에게 자기에게 주듯이 줘 보세요. 자기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자신과 같이 사랑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웃도 자기예요. 또 다른 자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주면서 살면 오면서 사라지게 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면 긍정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일이 벌어져요. 생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0은요, 6과 달라요. 0은 강력한 의지가 있어요. 강력한 의지. 6은 그 의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육의 생각은요. 한계가 있고 조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환상이라고 한 거예요. 환상. 아침에 기분 좋았다가 저녁 때 기분 나쁠 수도 있죠? 예.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러나 영은 그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자신을 진리에 대한 증언자로 오신 거죠. 그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섬기로 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게 아니고 너희를 섬기로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례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온 이유는 그분은 증언자로 오셨고 섬기로 오셨고 목숨을 버리려고 오신 거예요. 이것은 영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육적인 마음에 휘둘린 적이 없어요. 그 강력한 의지는 끝까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도 끝까지 변함이 없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들도 영이 깨어나면, 영이 깨어나면요, 강력한 의지가 발동되기 시작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내 육신의 관념을 제어할 수 있는, 잠잠하게 할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요 그게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훈련은 자기 각자가 하는 거예요. 자, 밖에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거죠. 가르침을 받는 것은 밖에서 듣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실제로 내가 영이기 때문에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영이 강력한 영이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걸 훈련을 하셔야 돼요. 훈련. 실질적으로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가르침을 받으면 자신이 그만큼 깨어난 것이긴 한데 그 증명은 반드시 행동으로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전부 교련사이기도 해요. 함께 살고 있는 가족들도 물론이거니와 친구든 주위에 있는 모든 뭐 교회의 교우든지 간에 전부 다 다른 사람은 나에게 스승이에요. 옆 사람은 나에게 스승이고 또 반대로 제자이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쓸데없는 말을 옆 사람이 계속 해도 그게 스승 역할을 한다니까요. 그게 필요없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귀가 열린 사람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그걸 진리로 알아들어요. 아버지가 하는 진리로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에게 스승이 되죠? 그럼 나도 뭔가 얘기 또할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도 스승이 되죠? 그 사람에게? 서로 서로 제자이고 스승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섞어 살게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구절로 갑니다. 구절, 구절, 구절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개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바울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율법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율법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살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살아 있다 자기의 에고가 살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육신의 의식 수준으로 살아 있었다 이거예요. 사랑을 몰랐으니까. 빌립보서 3장 5절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나는 8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나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바울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육신의 혈통으로는 자신을 어떻게 좋게 표현하고 있죠? 바울이 육신의 출생과 자기 지파를 소중하게 여긴 것처럼 예,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의 교육을 철저히 받았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다. 그런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자랑할 만한 것들이에요. 이게. 그러나 육절에 보면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율법을 흠없이 지키는 것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율법의 겉에 것만 알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제는 깨달았고 보니 그렇게 한 것들이 전부 다 자기를 유익 유익하게 했던 것인데 이제는 그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다 해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담메색도 상에서 그 빛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바울이. 그러고 나서 율법의 행위로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해로 여기가 되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해가 되는 것이구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랬을까요? 8절에 보면 빌리포스 3장 8절이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율법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깨닫고 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오직 가장 고상하다, 가장 진리다, 오직 진리다 이런 뜻이에요. 진리다.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 이제는. 배설물, 강아지 배설물이에요. 강아지 똥이에요. 이렇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 왜?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리스도로 발견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는 율법 조항을 지키고 이런 것들은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표적으로 준 것이지, 그걸 지킴으로 인해서 얻어내는 어떤 복이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죠. 그 다음에 구절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의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났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리스도로 발견되어서 소유한 그 믿음. 그리스도가 곧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자기를 고백하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얻으면 자기가 그리스도지 뭐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모, 모르고 있었을 때는 지금까지 내가 지금 설명한 거바울의 그런 상태를 모르고 있었을 때는 이제 오늘 말씀 구절을 다시 보면은 개 어, 뭐라고 그래요? 율법을 몰랐을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살아 있다. 살아 있다. 에고가 살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개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개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 보였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는 예, 죄는 살아났다. 율법이 모두 하나님 사랑으로 완성되어 깨닫게 되니까 죄는 살아나고 자기는 죽었도다 이렇게 된 거죠. 죄는 살아나고 그동안 죄의 참된 의미를 모르다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발견되지 못했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발견되고 나서야 이런 고백을 할수 있는 거예요. 자, 자 이렇게 진짜 죄가 살아난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울도 자신이 그리스도로 얻어지기 전까지는 죄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진짜 죄가 이제는 밝혀졌습니다. 제가 뭔지를 밝혀졌어요. 그래서 에고는 죽었도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에고. 에고는 육신의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자신의 육신의 생각이 죽었다 이런 뜻이에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에고예요. 에고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고 있는 마음과 생각. 이것이 에고인데 이것은 가짜란 말이요 진짜 내가 아니고 가짜나란 말이에요. 그 가짜 가짜가 죽어야 좋은 거죠. 예, 네, 그렇게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10절을 읽습니다. 10절.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은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응? 계명이 사랑이죠. 근데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위에서 계명이 이름에 나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랬으니까 자기가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처지가 비극에 빠졌다라고 하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에요. 사망을 했으니까 비극이잖아요. 근데 그런 뜻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계명이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랑의 계명이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되는데 생명에 할, 이르게 할 계명이 맞잖아요, 사랑이. 그런데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라고 했으니까 어쩌면 이게 비극처럼 보이죠.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 개명, 엔톨레 계명 명령이 이것이 사랑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은 사랑인데, 그 사랑의 계명이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반드시 에고의 사망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바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진짜 자기가 죽었다는 뜻이 아니고, 가짜 자기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애고의 응? 죽음이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이것이 죽었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어야 산다라고 그러죠? 우리가 죽어야 산다 쉽게 말해서 그럼 죽을 때 죽은 것은 애고고 산다라고 하는 건 영이에요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의식이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영의 의식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라고요. 자,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어, 베드로 전서 4장 8절을 잠깐 볼까요? 아,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찾지 마세요.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허다한 죄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모든 죄예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왜 자기가 그리스도가 안 됐으니까, 그리스도로 판단을 못하니까 육체로 판단해요. 에고로 판단해요. 이게 죄라는 거죠. 이것을 내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영, 영을 내가 발견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만 작동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육신의 생각, 에고를 덮는다. 이거예요. 덮는다. 이것이 에고가 죽고, 영으로 살아났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 사랑은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사랑은 좋고 나쁜 것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근데 허당한 죄라고 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모든 것 이것이 육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할수 있는 사랑이에요. 진리를 모르면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육신의 생각대로 기뻐하지 아니한다라는 뜻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응?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그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대로는 기뻐하지 않아요, 이제는. 응? 육신대로 판단하는 것을 있어서는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11절을 읽습니다. 11절.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로 죽였, 죽였는지라 죄가 기회를 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회 이게 아포르메라고 하는 단어예요 시작점 출발점을 말하는 거예요 출발 죄로 출발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어, 이걸 다르게 음, 바르게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죄가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며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게 죄가 그 개명을 통하여 시작으로 개명을 통하여 시작으로 했다라는 것은 개명을 명령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명령으로. 명령으로 알고 시작을 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의 개명을 사랑으로 못 보고 명령으로 봤단 말이에요. 명령으로 율법의 명령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랬으니까 누구를 속인 거예요? 자기를 속인 거예요 이게 스스로 자기를 속였단 말이에요. 그 응? 나를 속였어요. 그렇게 표면적인 계명으로 명령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나를 속였어요. 그러다가 속이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그러죠. 속이고 들어왔는데 알고 보니까 사랑이었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랑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죠. 그래서 죄의 사는 사망이니까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응? 애고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죄는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육신의 의식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식이 되기 전까지는 계명을 율법의 명령으로 알고 시작을 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실체되는 영을 속인 것이 되죠. 자기를 속였잖아요. 영을 속였잖아요. 그러다가 계명이 언약이라고 하는 사랑으로 깨닫게 될때 자신의 가짜가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가짜가 죽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얼른 깨어나서 세상을 보는 눈과 귀가 열려야 되겠죠. 이렇게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눈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절을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네, 모든 것을 깨닫고 보니까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도다. 이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율법이 왜 거룩한가 하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수행했기 때문에 거룩해요. 율법 자체만 보면은 선악으로 돼 있고 명령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자체는 쓴 거라고요.서 그렇지만은 깨닫고 보면 그게 사랑이었고 어 진짜 죄가 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율법이 있어야만이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 율법이 없으면 사랑도 모르기 때문에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성하다 이런 뜻이에요. 신성하다.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으로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신성, 신성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으로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보이는 것대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뜻이에요. 음. 그래서. 어, 신성의 반대는 인성이잖아요, 인성. 우리 흔히 인성이 좋아야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것은 잠깐 있는 이 세상에서 인성은, 그 자체도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 인성이 좋고 나쁜 거, 그런 거 없어요. 좋고 나쁜 거,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래서 거룩의 반대는 뭐냐면 죄예요. 거룩으로 못 보면 죄예요 그게 세상과 만물을 인간의 관점으로 보는 것은 죄예요 세상과 만물을 신성으로 보는 것이 거룩이에요 예. 어, 11절 다시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렇게 돼 있죠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웃사랑이에요 사랑이죠 계명은 이 계명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으로 한 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하나로 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영으로 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다음에 의로운 것이라고 했는데 의롭다 디카이오스 디카이오스 모두 신성으로 여길 줄 알아야 의롭다라는 거예요. 밖의 것으로 보면은 그게 의롭지가 않아요. 안의 것으로 볼때 그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선하도다 아가토스, 선하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겉으로, 이, 이 인격으로만 보면 선한 것이 안 보이기가 쉬워요. 인격은. 인성은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이런 양태로 보일 수가 있는데, 선하다고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깨어나면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잘 몰랐을 때 빌어먹을 세상 일이 안될때 아이고 이놈의 빌어먹을 세상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죠.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비판했잖아요. 세상엔 소망이 없어. 이런 말했죠. 세상은 너무 악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 용어를 할때 믿음의 고백으로 착각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이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을 벗고 가는 것만 천국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얼른 가고 싶다 이거예요. 왜? 이 세상이 너무 험악하고 힘들고 괴로우니까 빨리 떠나고 싶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난 미련이 없어. 이런다고요. 그게 믿음인 줄 알죠. 이 세상은 미련이 없어. 이게 믿음인 줄 알죠. 근데 이 세상에 왜 남겨놨을까요? 하나님은? 왜 남겨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비판한 거죠. 이 세상에 오게 한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빨리 떠나고 싶다고 하니까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은 빌어먹을 세상이 아니고, <laughs> 먹을 것이 넘치는 세상이에요. 응? 잘 몰라서 그런 거지. 단지 나누기만 하면 돼요. 나누기만.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쉬워요. 이건 육신의 의식으로는 할수 없죠. 사실은 이 세상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찾으면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찾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천국이잖아요. 내 안에 천국, 내 안에 천국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육을 벗고 그 나라로 가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 여기가,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어, 저쪽에 그리스도가 있어, 그쪽을 간, 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 가지 말라고 그러죠. 왜 그랬을까요? 그걸 다른 사람들은 재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라고 하니까 거기로 막 간다라는 거죠. 그런지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주님이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네가 그리스도잖아.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잖아. 네 안에. 근데 어딜 간단 말이니. 너희들이 각자 그리스도로 재림한 그리스도야.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나타남이 나타남, 드러남, 내 안에 원래부터 있었는데, 그걸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이것을 파루시아라고해 나타났다. 파루시아 그러니까는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 괴로운 세상을 떠나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예,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어딜 간단 말이에요. 어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도피해서 빨리 육신을 벗고 천국 가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 안에서 천국을 찾으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세요. 그러면은 어딜 떠나겠다는 말이 나오겠냐고요. 그런 거 없어요. 내면에 있는 천국 안에 우, 모든 우주 만물이 다 들어있어요. 자, 한번 생각을 해봐요. 머리카락을, 머리카락 하나에도 DNA가 있죠. DNA. 피부에도 DNA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포 하나 가지고도 그 사람의 DNA를 다 알아내죠. 그와 같이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세포 하나라고 쳐요. 하나님은 전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세포 하나로 내가 왔다. 그러면 내 안에 DNA가 하나님의 DNA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에 충만해요. 그러니 내 안에 있는 내, 내가 세포 하나라고 쳐도 그 세포를 조사해 보면 뭐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 모든 정보가 다 있어요. 우주 만물이 다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창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업신적이지 마세요. 위대한 동지, <laughs> 사람도 그러잖아요. 위대한 동지,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대체가... 아버지와 하나잖아요. 하나로 있잖아요. 자 13절을 읽습니다. 마지막 13절 시작. 그런 적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적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질문하고 답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즉 선한 것이 나를 사망의 존재가 되었느냐 이런 뜻이에요. 사망은 뭐가 사망했다고 그랬죠? 에고 육신의 생각이 사망됐다고 그랬죠. 영의 의식은 살아난 거죠, 그 대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선한 것, 개명. 선한 계명, 사랑이죠. 사랑의 계명이 어떻게 나를 사망의 존재가 되게 했느냐? 사망의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너는 본래 생명의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래요. 원래 생명의 존재예요. 생명의 존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죽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다만 사망했다고 하는 것은 겉에 것이 사망했다는 것이고 나의 가짜 의식이 사망했다라는 뜻이에요. 가짜, 가짜가 그러니 얼마 좋아요.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자 여기 보면 죄가 두 가지가 나오지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자,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죄가 있고 두 번째 죄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첫 번째 죄, 이게 뭔가 하면은, 율법을 명령의 개명으로 속아서 그 율법의 조문대로 어기면은 죄고 지키면 잘한 것이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 있죠. 율법의 조문대로 지키는 거. 자 그러면 율법의 조문을 명령을 어기면은 그 죄죠.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어겨서 일어난 죄, 이게 첫 번째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했죠. 뭔가 법을 어기면 죄라고 생각했잖아요. 그걸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첫 번째 죄입니다. 이것을 두 번째 죄는 뭐냐면은 이게 진짜 죄거든요. 두 번째가 진짜 죄예요. 그러면 첫 번째 죄는 뭔 죄라는 뜻이에요? 가짜 죄, 두 번째가 진짜면은 첫 번째는 가짜죠. 그러면 율법을 어기면 죄다 라고 하는 게 가짜라면 그 죄는 없는 거죠. 원래 죄가 아니죠. 아셨어요? 자, 그러면두 번째 진짜 죄는 율법을 문자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 죄야,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실을 몰랐으니까. 진실을 모르고, 율법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죄야. 응? 그거 통틀어서 그걸 죄라고 그래. 왜? 보고만 있잖아. 문자만 보고만 있잖아. 율법만 보고 있지. 보고 있으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보는 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지키자, 뭐 이런 주장들. 이게 뭐냐 하면은, 그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게 진짜 죄예요. 자, 그다음에 읽어봅니다.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자, 첫 번째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가짜 죄요. 율법을 어기면 죄다 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계명을 어기면 죄다 라고 하는 그 죄, 이건 가짜 죄라 고 그랬죠. 이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랬죠. 지금 그럼 심히 죄되, 죄되게 한다 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음? 두 번째 죄는 뭐라 고 그랬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생각 있죠. 그거 자체가 죄라고 그랬죠. 이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시, 죄로 심히라고 그랬죠. 이 심히가 히페르볼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히페로 히페르볼레 이게 무슨 뜻인 거냐면은 다른 것으로 넘겨졌다, 다른 것으로 던져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계명을 어기면 율법을 어기면 죄다라고 하는 그죄 있죠. 그것을 어디로 던졌는가 하면은 두 번째 죄 안으로 던져버렸어요. 두 번째 죄가 뭐예요? 두 번째 죄는 뭐냐면은 그렇게 계명을 지켜야 산다라고 생각하는 그 너네들 관념, 육신의 관념 이게 죄야라고 한 거죠. 이것이 어디서 나온 죄냐면은 너희들이 그리스도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 너희들이 영으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육으로만 판단했잖아. 육으로만 판단했지. 이게 죄야. 이게 죄야. 이게 두 번째 죄란 말이에요. 그 죄로 두 번째 것으로 던져버렸다 이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가짜 죄를 이 등뒤로 던져버렸어요. 등뒤로. 등 뒤로 던졌다. 어딘가 그 표현이 있죠. 그래서 기억도 안 한다.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 죄를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죄를 생각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아요. 무슨, 무슨 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그 생각. 율법을 어기면 죄야. 라고 하는 그 죄. 가짜 죄.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 뒤로 던져버렸어요. 두 번째 죄 안으로 그냥 풍덩 던져버렸어요. 두 번째 죄는 오직 한 가지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거, 그리고 계명을 사랑으로 못 보는 거, 계명을 어?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 그것만이 죄야, 그것만이 죄야. 왜 그런지 알아요? 율법, 율법은 비유예요, 비유. 비유. 이 율법의 조문, 이 성경 6 6권 이건 율법의, 율법인데 이게 비유라고, 비유. 이 세상이 비유이고 우주 만물이 비유예요. 그러면 진짜가 있으니까 비유를 줬죠? 진짜는 사랑이에요. 영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에요. 그것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비유를 가지고 이거 잘 지켜야 돼, 못 지켜야 돼 이러고 있으면 그 자체가 죄인 거죠. 왜? 이 모든 진리를 깨닫지 못했으니까. 이제 오늘 그런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고린도전서 5장 16절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고린도후서 5장 16절. 그래서 육체로 육체를 따라 판단하면 안 돼요. 육체를 따라 판단하는 모든 것은 율법을 표면대로만 보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죄. 그, 그것이 죄예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laughs>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체를 따라 알지 아니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 이것을 우리가 심지어 사람을 육체대로 판단을 했었는데, 심지어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를 육체 예수로 온 사실로만 알았다, 이런 뜻이에요. 아,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죠? 예수님으로? 그거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이 뭔가 하면 육체로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기독교가 다 그러고 있지요. 2000년 전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이고, 육, 그, 그분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안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laughs>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로 알아야 돼요. 자, 그 말씀이 17절. 자,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건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는 뜻이죠.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합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합한 영은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자신이 밖에서 가르쳐주는 그 그리스도와 마음이 같아졌잖아요. 어? 그러면 나도 그리스도와 하나된 영이란 말이에요. 같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번역이 좀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이 물질을 만들어 놓은 뭐 돌멩이도 만들고 나무도 만들고 하는 그, 그런 피조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격상이 달라요. 우리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 아들들. 우리, 우리 각자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창조주의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창조주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부분으로 왔다라는 거, 우리가. 부분으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렇게 창조했다 그런 생각으로 가지면 안 돼요. 원래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하나였는데 부분으로 이렇게 온것 뿐이에요. 그, 그리고 그분과 항상 이렇게 연합되어 있어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부분으로 온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육체에 부어 줬기 때문에 우리 육체에 영을 부어 줬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육체에 영이 오면 그걸 그 자체를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거룩하고 개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시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경험케 하시고 확증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오해했던 모든 것이 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이 생각하는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등 뒤로 던져버렸사오니 결코 정제함이 없는 아들들로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